어머님을 모시고 아드님이 운전 중이십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겠습니다. 네.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어요? 들어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. 중앙선은 불법 유턴한 차량 사고 날 뻔했습니다. 아유, 제가 크락션도 울리지 않았어요. 너무 놀래서 옆으로 휙 피했는데요. 사고는 안 났어요. 너무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. 어머니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달려드냐? 아니지.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저 차가. 아니지. 네가 조심해야지. 아니, 너도 조심해야지. 백대빵은 없다. 움직이는 차.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셔서 너도 조심해야지.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어머님과 아드님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때!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? 여기서 여기까지 20m 안 돼요. 20m 안 됩니다. 여기서 왜 이래, 왜 이래? 왜 달아드냐? 너도 조심을 해야지. 아니, 조심했으니까 저 차를 보고 바로 피한 거잖아요, 아드님이요. 네. 아드님은 충분히 조심하신 것 같은데, 어머님은 너도 더 조심해야지. 많이 사고났던 백대빵입니까? 백대빵은 아닙니까? 백대빵 아니라는 게 4%. 2019년도 영상인데요. 96%는 백대빵. 저렇게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차를 피할 수 있나요? 어떻게 피하죠? 이곳. 어떻게 피하죠? 여기 혹시 신호도 넘는 횡단보도 있으니까 속도 줄여야 된다고요? 보행자는 없잖아요. 이걸 어떻게 피해요? 100대 빵이어야 되죠.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. 두 번째 투표. 사고 안 났어요. 물론 저기 급제동하다 보면 확 이렇게 안전벨트 팍 해서 다칠 수 있어요. 근데 휙 피하면서 놀랐어요. 다치진 않았어요. 놀란 것에 대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? 놀란 것에 대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. 소송은 받을 수 있다. 소송에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다. 소송만 받을 수 있다가 26%. 소송에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다가 74%.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진단서 없으면 보험사에서 대인사고로 인정하지 않아요.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? 소송하면은 판사가 고민할 거예요. 판사에 따라 위자료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치 않아요. 네, 확실치 않아요. 저보고 소송해달라면 저는 안 해줍니다. 하시려면 혼자 하세요. 변호사 비용 날라갑니다. 소송 비용 못 건집니다.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저는 단지, 오우, 깜짝 놀랐어. 그것만으로는 위자료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에요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진짜 죽을 뻔해갖고, 진짜. 그런 경우라면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면, 그렇다면 얼마나 놀랐으면 정신과 치료받았겠냐 하면서, 위자료를, 그럼 진단서가 있잖아요.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가 있잖아요. 그 정도라면 인정되겠지만, 어우, 깜짝 놀랐어. 그거 갖고서는 어렵습니다. 근데 제가 안 된다고 단정 짓진 않아요. 그리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, 나홀로 소송하더라도, 어우, 스트레스 시간 얼마나 많이 들어요?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. 보복 운전이요. 보복 운전, 상대가 보복 운전했어요.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. 사고는 안 났어요. 놀랬어요. 그랬을 때, 부딪히지 않았어요? 위자료 청구를 해봤습니다, 제가. 그랬더니 판사가, 아, 이거를 대인, 그러니까 위자료를 언제 인정해주냐면,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명예훼손이 있을 때, 그리고 이제 이혼할 때, 뭐 이럴 때 위자료 인정되잖아요. 그리고 또 반려동물도 이 함께 정신적 유대를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, 그럴 때는 해줘요. 그런데, 대물사고, 안 해주죠? 기본적으로 안 해줘요? 그리고 다칠 뻔한 거, 그럴 때도 안 해줘요. 지난번에도 제가 소송을 했었는데, 보복 운전에 대해서
판사가 이거 사고가 안 나고 진짜 깜짝 놀랬다는 것만 갖고서 이거 위자료를 인정해 줘야 될까요? 이거 위자료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인정 안 됐어요. 제가 책임보험에 보험사도 같이 묶어서 했었는데요. 보복운전은 고의잖아요. 그게 종합보험 안 돼요. 종합보험 안 되지만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 책임보험에서 고의사고도 해주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행사해요. 가해자에서 너 나한테 특수협박했으니까 너 위자료 내놔. 가해자랑 보험사랑 같이 묶었었어요. 판사가 보험사 상대로 한 것은 이거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인정 못 받았어요. 놀란 것만 갖고서는 위자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